특히 기름기가 나는 고기와 궁합이 좋은 대파. 알싸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준다. 대파를 쌈 채소 먹듯 고기와 함께 싸 먹는 것도 별미라는데. 파를 까서 들여서 싹 말아서 먹으면 또 그대로 엄청 맛있어요. 상추는 좀 쌀쌀한 맛이 있지만 이건 달큰한 맛이 있거든. 달아요. 맛보세요. 맛있지? 맛있죠? 맛있지? 그죠? 맛있죠? 엄청 맛있거든. 옛날에 이 대파 중국에서 만리장성 살 때 그때 세 뿌리씩 먹고 쌌대. 그러니까 이따 이왕 오셨으니까 가실 때 파 좀 많이 갖고 가세요. 이 보관하시는 거는 대신 세워서 이게 생육 상태가 세워 있는 거니까 세워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가는데 잘게 썰어서 냉동 보관도 돼요. 대파는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관법이 중요한데 먼저 깨끗하게 씻어 흙과 시든 잎을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넣어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고 세워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. 혹은 용도에 맞게 대파를 다양하게 썰어 냉동 보관하면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영양 파괴도 줄일 수 있다는데